아이들하고 휴일날 나와서 이런 콘서트를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, 또 주제를 딱 정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꽃들과 노래로 풀어가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오면서 서로 즐기기에 굉장히 적합한 공연이고 아주 좋았습니다. 악마 쓰여서 화이팅! 평소에 막 접하기 힘들었던 그런 이런 소규모 음악 밴드 음악 공연 이런 거를 조금 동네에서 좋은 공간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즐기고 싶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어떡하면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? 재밌는 구성에 빨리 연애를 해야겠다고 느꼈으니까 재밌게 잘 받고 더 많은 곳에서 그런 공연 많이 했으면 Good to know, so you are we. That's right. What a waste of lovely night. 옛날에 제가 연애할 때 그런 생각도 이렇게 꺼내볼 수 있었고, 마음도 좋으시고, 다들 연애를 너무 잘생기시고, 이쁜 분만 오셔가지고,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. 뭐 맨날 내가 하고 싶은 거에. 오빠 뭐 하고 싶은 거 없어? 아니 딱히 없어요.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자. 아이고, 넌 데이트하러 나왔는데 뭐 게이트 없이 나오니? 아이 뭐 어차피 내가 결정해도 형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자. 뭐라고? 아, 제가 이 책을 직접 봤는데 지금 공연 보니까 마치 책을 다시 읽은 것처럼 연출을 너무 잘하셔서 새롭게 나라랜드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정국이랑 저한테 부르니까 더 즐겁게 보고싶어서 너무 좋아하는 곡들이 이렇게 작품으로 같이 연결이 생겨서 너무 재밌어요. 정국이 다 노래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감동받았어요. 예술가적인 그런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배우들을 위한 것보다 관객분들에게 그런 즐거움과 감동을 위한 작품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아~ 아~